네, 안녕하세요. 자세교정 전문가 우다경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운동을 배워보실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교사 정모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무훈 선생님을 이제 대상으로 함께 연습해 보시면서 모르시는 거 있으면 바로 저한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세요. 네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자세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직접 따라해 보시면서 내 몸을 먼저 평가해 보고 그거에 맞는 운동들을 그 다음부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번 해볼까요? 셀프 테스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1m 정도 떨어진 공간에 위치해 주시고요. 그때 카메라에 내 발끝과 머리가 여백 5cm는 남겨둔 상태에서 촬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자세로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뒤를 돌아서 먼저 촬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옆을 바라보셔서 복숭아뼈와 머리가 다 보이게, 그리고 손이 배꼽에 둔 상태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정적 자세가 끝났다면 여러분 이제 움직임 분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인 스쿼트 동작을 먼저 해보실 건데요. 그대로 다시 또 뒤를 돌아서 두 발은 어깨 너비만큼 또는 내가 평상시에 서 있는 보폭으로 해주시고요. 이때 두 번째 발가락이 12시 방향을 가리키도록 서주세요. 그 다음에 양손을 머리 위로 쭉 올려서 팔 옆에 귀가 있도록 해줍니다. 의자에 앉듯이 앉았다가 아래에서 3초 머물러 주시고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 번을 촬영해 주시고요. 다시 옆쪽을 바라보셔서 복숭아뼈와 머리가 다 보이는 위치에서 손 머리 위로 만세한 상태에서 의자에 앉듯이 또 앉았다가 3초 있고 다시 또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앞모습까지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밸런스 테스트입니다. 두 발을 붙인 상태에서 주머니에 손 넣는 것처럼 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톡 튀어나오는 골반뼈가 있어요. 그 골반뼈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찝은 상태에서 눈을 감으신 채로 한 발을 배꼽 높이까지 올린 채로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테스트 결과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운동 전내 셀프 테스트의 모습과 15차 시가 끝난 뒤에 여러분의 자세와 움직임을 평가하면 됩니다. 그때 얼만큼 개선되었는지를 보시면 되시고요. 그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해 보세요. 잘하실 필요도 없고 운동 동작을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한 자세에서 정확한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요. 동작 설명을 잘 숙지해 주시고 따라해 주세요. 자세 평가는요, 총 3개로 나눠서 합니다. 처음에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실 건데요. 뒷모습을 먼저 찍고 옆모습, 앞모습을 보실 겁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카메라를 내눈 높이에다가 딱 세팅을 하시고요. 사진을 찍어주고 진행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뒤를 한번 바라보시고요. 네. 뒤쪽 바라봐 주시고, 편안하게 눈 감아보시고, 내가 평상시에 서 있는 것처럼 딱 한번 서 있어 보실까요? 네. 그리고 손 차렷 해보세요. 네. 뒤에서 여러분께서 사진을 착착 찍으시는 거예요. 뒷모습에서 자세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 있습니다. 내 머리가 양 어깨 가운데 있는지, 오른쪽과 왼쪽의 어깨 높이가 똑같은지랑요. 여기 만져보면 톡톡 튀어나오는 날개뼈가 있어요. 이 날개뼈가 원래는 등에 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으로 말려서 날개뼈가 붕 뜨는지 안 뜨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때 체크하려면 이렇게 날개뼈가 그려가면 옆 끝에 닿는 뼈가 있거든요. 이 날개뼈의 하각이라고 합니다. 인페리어 앵글이 이 척추뼈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5에서 6cm가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왼쪽과 오른쪽의 이 간격이 같은지 아닌지를 한번 만져 봐 주세요. 그리고 이 등뼈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탁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시고요. 옷좀 잠깐 올려도 네. 괜찮을까요? 네. 잠깐 올려서 바지를 조금만 내려주시면 이렇게 보셨을 때 이렇게 폭 들어가 있는 뼈가 있어요. 이폭 들어가는 뼈가 PSIS란 뼈고요. 이 뼈가 오른쪽과 왼쪽의 높이가 같은지를 보시면 되시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부위나 골반뼈에서 엄지손가락을 딱 대시고 한발 오른쪽을 다리 한번 90도 올려 보실까요? 이렇게 올렸을 때 움직이는 뼈가 느껴지실 거거든요. 네. 네, 내려놓으시고 그냥 반대쪽도 똑같이 찝어서 또 올려 보세요. 여기 뼈 느껴지시죠? 네, 내려놓으시고 그다음 차렷 정면 바라보셨을 때 오른쪽과 왼쪽의 높이가 같은지 아닌지를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 아킬레스건이 가운데를 바라봐야 되고요. 아킬레스건이 세 개의 지점으로 지었을 때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 바깥쪽으로 가져 있는지를 보시고
일자인 상태, 아킬레스건 위쪽으로 무릎주름이 가운데를 바라보기 가장 좋으시고요. 이 무릎주름이 안으로 들어갔는지 또는 밖으로 꺾여 있는지에 따라서 오다리업 X자 다리인지를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 선생님의 제몸 상태를 빠르게 스캔한 결과는요. 신발의 가쪽을 봤을 때이 발날이 원래 가운데가 다 일자여야 되는데 여기 바깥쪽이 많이 비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분은 아마 평상시에 걸을 때 이렇게 팔자로 걸으면서 신발 가쪽이 많이 닿는 약간 팔자의 패턴이 있으시고 오다리 패턴과 오른쪽 골반뼈가 조금 더 떨어져 있으시고요. 이때 날개뼈가 툭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의 이제 구분등과 거북목 자세 있는 분의 특징인데 날개뼈가 위로 안으로 말려 있는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해 보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평가하거나 살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된것 같고요. 네. 얘기 듣고 좀 놀란 건제 몸의 균형이 하나도 맞지 않구나. 이거 네. 빨리 교정을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저희가 몸 평가할 때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이랑 움직임, 그 다음에 밸런스 이거 다 평가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평가하고 나면 아, 내가 평상시 어떤 자세에 서 있고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관절과 근육의 문제점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같이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이런 자세 개선과 몸의 밸런스를 맞추실 수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옆모습 보고 한번 촬영해 볼까요? 옆에 바라보시고. 그쵸. 그 다음에 편안하게 내가 원래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으시고요. 왼쪽 손을 내 배꼽 높이까지 한번 올려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선 정면 바라보신 다음에 눈 감고 있어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똑같은 자세 취하시고 발부터 머리까지 화면 5cm 정도가 공간이 남게 해서 촬영을 해보시고 사진으로 한번 스스로를 평가를 해보시면 됩니다. 옆모습에서의 바른 자세의 기준점은요. 바로 복숭아뼈. 내 복숭아뼈의 가운데 무릎 주름의 가운데 살짝 뒤쪽, 그 다음에 대전자라고 해요. 대전자라고 해서, 요렇게 주머니, 여기 톡톡 튀어나온 뼈 느껴지세요? 여기 뼈가 대전자란 뼈거든요. 여기 대전자란 뼈. 그리고 어깨를 타고 쭉 내려왔을 때 톡톡 튀어나온 어깨 뼈가 있어요. 여기 뼈 느껴지실까요? 견봉이라는 어깨의 뼈. 귓볼을 뒤로 쭉 했을 때 닿아있는 이 귀의 뼈가 있습니다. 이 뼈가 일자로 구었을 때정 90도. 수직인 라인이 가장 좋은 상태이고요. 중력을 받을 때 경추, 목에서는 7개의 뼈가 있고요. 흉추는 12개의 뼈, 허리뼈는 5개의 뼈, 그 다음에 골반뼈가 있습니다. 그 중력을 목에서, 등에서, 허리뼈에서 각 디스크들이 골고루 나눠 가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최소한의 힘을 받으니까 오래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분등, 거북목 같은 자세가 되면 한 관절에 그 많은 힘이 실리면서 거북목이 되고 더 심화되면 버선목 증후군처럼 목이 톡 튀어나온다거나 허리디스크 같은 이런 근골격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몸을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복숭아뼈에 비해서 무릎뼈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에 대전자가 앞쪽으로 나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어깨뼈, 목뼈가 있죠. 이런 분들의 자세는 옆에서 보시면 저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바른 자세라고 하면 정 선생님은 살짝 몸이 앞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구분등, 거북목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신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배근육이 약하고 힙근육이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허벅지 뒤쪽 근육과 종아리 쪽 근육은 타이트하고 짧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맞춰서 운동하다 보면 제가 지금 플랭크란 동작을 할 거거든요. 플랭크 하게 되면서 딱요 동작을 맞추실 수가 있고요. 구분등, 거북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부승모근 견갑거근이라고 해서 목과 어깨에 붙은 근육, 가슴 앞쪽에 있는 근육은 스트레칭 해주실 거고 중하부 승모근 여기 등쪽 근육은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구분등을 자세를 피는 운동을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 골반의 각도가 중립인지 과하게 꺾인 전방 경사인지 뒤로 말린 후방 경사인지를 보시려면요. 우리 아까 찝었던 PS 아이스 뼈 있잖아요. 그 PS 아이스 뼈에 주머니를 또 바지 앞에 톡톡 들어가면 톡톡톡 하면 뼈 느껴지세요? 검지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실까요? 여기 뼈. 그 다음에 잠깐만요. 뒤에 뼈, 여기 뼈거든요. 요 골반뼈와 요 골반뼈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렇게 ASIS라는 앞에 있는 뼈, PSIS는 뒤에 뼈의 각도를 보시면 돼요. 이 각도가 바닥과
평행하거나 또는 10도가 가장 이상적인 골반 중립 자세고요. 10도 이상부터는 골반이 앞으로 꺾인 골반 전방경사 자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골반의 뼈가 뒤로 돌아간 이런 자세가 되시면 골반이 후방경사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의자 끝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하거나 이런 마우스 자세를 많이 하신 분들이 스웨이백이라고 해요. 스웨이백의 골반 후방경사된 자세를 많이 하시고요. 구두를 많이 신는 하이힐 같은 신으신 분들은 골반이 전방경사가 된 이런 자세를 가실 수 있습니다. 몸 상태 조금 이해하시는 데 되셨을까요? 도움이? 일단 굉장히 그 뼈하고 네. 근육의 이름이 되게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네. 평소에는 그냥 아 근육이 좀 뭉친 것 같다, 네. 뭐 뻐근한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제 자세가 이렇게 여러 곳을 교정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네요. 그렇죠. 보통은 한 자세가 아니라 여러 개가 복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 선생님은 이렇게 바른 자세라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간 스웨이백이라고 해요. 몸이 앞으로 간 자세에서 골반이 꺾인 골반 전방경사랑 구분등과 거북목 요 복합적으로 네 개가 같이 섞여 있는 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운동하면서 네. 같이 바꾸실 거고 그다음에 한번 앞쪽 한번 보실까요? 네. 차렷 자세 하셔서. 네. 자 이제 앞모습의 자세 한번 평가해 보실 건데요. 제자리 걸음 우리 다섯 번 눈 감고 한번 해보실까요? 네. 시작. 하나, 그렇죠. 둘, 또 셋, 넷, 다섯. 편하게 한번 서 있어 보시고요. 이랬을 때 두 번째 발가락이 12시 방향, 정면을 바라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으시고요. 발이 평발이 되거나 팔자 걸음이신 분들은 이 두 번째 발가락이 방향이 달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가락 위에 슬개골이라고 해서 무릎 잠깐만 굽혀보실까요? 무릎 잠깐 굽혔다가 이렇게 폭 튀어나온 뼈 보이세요? 이 무릎 슬개골 파텔라라는 뼈인데 이 뼈의 가운데 차렷해 주시고 두 번째 발가락과 이 파텔라라는 이 슬개뼈가 같은 라인에 있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에 손 넣는 것처럼 손 대보시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조금 더 앞쪽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 또 튀어나온 뼈 느껴지시죠? 네. 거기를 검지손가락 딱 표시해 보시겠어요? 오른쪽과 왼쪽의 골반뼈가 같은 라인에 있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차렷도 한번 해보셨을까요? 차렷하셨을 때 오른쪽과 왼쪽의 어깨 너비 똑같은 거 그리고 그 가운데에 머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어깨 높이가 다른지 골반이 틀은 달라졌는지 또 다리가 오다리 패턴인지 X자 다리인지 패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세 평가를 하면 됩니다. 지금 정 선생님 눈 감고 제자리 걸음을 하셨을 때 왼쪽 발 같은 경우는요.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이렇게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서 오른쪽 발은 바깥쪽으로 도는 패턴을 갖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왼쪽 발이 기능적인 평발로서 발의 아치가 무너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오른쪽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보상 패턴이 있으셔서 서 있을 때 지금 오른쪽 왼쪽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골반이 회전돼 있는 골반 부정렬이 보이셨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깨와 오른쪽 높이가 같은지 아닌지 다른지도 한번 보시고 고개가 이쪽 오른쪽 치우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자세 교정, 체형 교정을 한다면 목 어깨가 아프다고 이쪽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발부터 잡아 올라가셔야 돼요. 특히 왼쪽의 발의 아치를 잡고 오른쪽 골반의 부정렬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스웨이백 자세가 있잖아요. 요거를 잡은 다음에 구분등과 거북목을 해결하셔야 내가 원했던 자세 교정도 되고요. 여러분들 한번 몸 평가해 보시고 내 몸에 맞게 운동 진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적 자세예요. 저희가 평상시에 가만히 서 있지 않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 평가가 바로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해볼 건데 그 전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제가 제 몸에 대해서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용어가 좀 어렵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어디서부터 네. 운동을 하고 교정을 해야 되나 네. 부담도 되긴 하네요. 네, 너무 조바심 갖지 않으셔도 되세요. 충분히 다 알려드릴 거니까. 강사님 따라하면 되는 거죠? 아, 시키는 대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좋아지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뒤쪽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이제 움직임 평가를 해보실 건데 네. 이 자세는 내가 평상시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는 자세를 이런 테스트로 녹여낸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두 손 머리로 만세 해보실까요? 그렇죠. 그 손바닥이 서로 마주 보게끔 그렇죠. 네. 팔꿈치 쭉 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발가락이 정면 바라보게 네. 하시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앉았다가 아래쪽에서 한 3초만 있다 올라오시면 네. 돼요. 자, 눈 감고 천천히 앉아보실까요?
잠깐 유지 3초, 2초, 1초 잘하셨고 하나. 다시 또한번더쭉 앉아보세요. 쭉 앉으셨고, 자, 이때 테스트 한번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때 발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서 이 아킬레스건이 일자인지,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의 엉덩이 높이가 같은지, 그다음에 어깨 높이랑 같은지, 팔꿈치가 쭉 펴져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돼요. 일어나 보실까요? 잠깐 힘드셨죠? 잠깐 잘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네. 여러분의 평가하는 법 그렇게 아까 테스트 하시면 되시고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옆모습에서의 움직임 분석해 보실게요. 자, 옆쪽을 바라보시고요. 한 발자국만 뒤로 와보실까요? 한 발짝 더 뒤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 12시 방향 가리키게 하고 손 머리로 만세 해보세요. 팔꿈치가 쭉 펴져서 팔꿈치가 귀 옆에 있게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부터 손 높이까지가 다 보이도록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식하지 마시고요. 자, 의자에 앉듯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실 거고, 앉아서는 3초 있어 보실게요. 자, 천천히 앉아 보실까요? 앉았을 때 먼저 고관절인 엉덩이 관절이 움직이는지 무릎이 움직이는지 먼저 봐주세요. 이분은 지금 무릎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원래는 여기 힙 관절이 먼저 움직여서야 여러분들 무릎 관절을 보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정강이 뼈와 팔이 바닥과 정강이 뼈와 몸통이 사실은 평행한 게 가장 좋으시고, 잠깐 일어나 보실까 힘드시니까? 그렇죠. 한 번만 똑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손 머리로 만세. 다시 앉아주세요. 이때 포인트, 정강이뼈, 몸통, 팔이 다세 개가 평행한 게 가장 좋으시고요. 이때 여러분들의 골반을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골반이 이렇게 뒤로 말린 골반 후반경사인지, 골반이 앞으로 꺾여 있는 골반 전반경사 자세인지를 봐주시면 되세요. 잘하셨고, 일어나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 그냥 운동이. 앉아있는 자세만 취했는데도 엄청 힘드네요. 그렇죠. 땀이 나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평상시에 어디 아프거나 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한 곳 있으셨어요? 평소에 많이 아프죠. 어느 쪽이 좀 일단 불편하세요? 목 부분이 많이 뭉치고요. 네. 어깨도 뭉치고, 네. 허리도 뭉치고, 네. 그 다음에 종아리 쪽에 네. 근육 뭉침도 좀 심하고, 네. 그래서 일하고 오면은 온몸이 네. 이렇게 딱 굳은 느낌? 굳은 느낌, 네. 경직되고. 네. 그쵸? 이게 중력을 저희가 받았을 때, 목, 등, 허리 여기서 골고루 받아가면 이 종아리 뒤쪽 근육이 많이 쓰이질 않는데, 몸의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종아리 뒤쪽 근육이 늘어나면서 단단해져, 짧아져서 이렇게 여기가 단단해지고 짧아져 있는 느낌이 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거 스쿼트 지금 하셨을 때 아마 목이랑 어깨 근육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네. 발과 무릎, 골반의 정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걔네가 해야 할 거를 이제 목 어깨가 많이 해서 이쪽에 일을 많이 하시는 이런 보상 패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거 밸런스 잡아가지고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앞모습 한번 보고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이, 네, 정면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 머리로 만세 해보실까요? 손 머리로 만세. 자, 그 상태에서, 민망하니까 눈 감고 할까요? 눈 감고 우리 의자에 앉듯이 한번 앉아주실래요? 자, 쭉 앉으셨을 때, 두 번째 발가락과 내 무릎뼈 슬개골이 같은 라인 일자인지 안장인지 오자다리인지 패턴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골반뼈와 골반, 무릎뼈, 골반뼈, 어깨가 일자형이 좋으시고요. 무릎과 골반이 평행이 유지되셔야 됩니다. 잘하셨고,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잘하셨고,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번을 진행을 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딱 눈에 띄거든요. 그거를 먼저 평가해 보시면 되실 거예요. 혼자 네. 평가를 하기가 네. 생각보다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도 좀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이 눈높이가 저희가 네. 전문가처럼 체형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서 좀 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령이 그러시면, 있을까요? 요령이 있다면, 두 번째 발가락, 여기 무릎뼈 보이세요? 저희 무릎뼈 이렇게 보이시죠? 네. 네. 이 무릎뼈의 가운데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세요. 두 번째 발가락, 무릎뼈의 가운데, 그 다음에 주머니에 손 넣는 것처럼 위아래 톡톡 튀어나온 그 골반뼈 있었죠? 네. 그 골반뼈, 그 다음에 손 가운데를 쭉 스티커를 붙인 네.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보시면 되세요. 옆모습에서는 아까 다시 오른쪽 한번 보셨을 때 스티커를 복숭아뼈, 네. 무릎 주름의 가운데랑 살짝 뒤쪽, 네. 그 다음에 엉덩관절 대전자라는 뼈, 네. 여기 어깨뼈 쭉 떨어지죠? 네. 여기 뼈, 그 다음에 귀의 뼈에 붙이시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면 훨씬 편안하게 내 몸을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스티커가 있으면 기준선이 생기니까 맞아요. 보기 쉽겠네요. 그쵸? 맞아요. 좋습니다. 네.
핸드폰에 이런 수직선 라인 그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보고 하시면 골반과 어깨의 높이 다른 거를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것도 있으실까요? 체형 직접 확인해 보니까 제가 평소 이런 습관 같은 게 이렇게 네. 만들어졌을 텐데 네. 언제부터 이게 몸이 이렇게 점점 네. 균형이 깨졌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평소에 좀 신경 쓸 부분이 뭘지 네. 일단 미리 간단한 팁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간단한 같은데. 간단한 팁 하나요? 근육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짧아지고 단축되는 근육이 있고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고 약해지는 근육이 있거든요. 근육 밸런스에 맞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자세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짧아지는 근육은 스트레칭, 약해진 근육은 강한 운동하면 좋고요. 옆모습에서 우리 바른 자세 접는 그 선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를 거울 보면서 계속 맞추려고 하면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훨씬 더 되게 좀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거울을 보고 평소 제 자세나 네. 이런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습관적으로. 네, 너무 네. 좋죠. 거울 저 그동안 보고. 얼굴만 봤는데 아, 그러세요? 어. 몸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아, 같습니다. 아니요. 네, 얼굴과 몸과 자세를 체크해주면 너무 좋죠. 네. 밸런스를 한번 보실 거예요. 나의 밸런스 능력은 몇 살일까? 네. 한번 해볼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나이가 나온다니까 굉장히 긴장되네요. 그런가요? 젊어지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면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에 맞는 운동을 하고 나중에 한 달 뒤에 한번 이걸 평가를 했을 때 얼마큼 늘어났느냐를 보는 거를 또 기준을 잡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를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이 기준점이 뭐냐면 우리 골반 높이가 같은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고요. 골반의 부정렬, 골반의 정렬을 보는데 필요한 뼈라서 이 뼈를 이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밸런스 테스트 해볼게요. 네.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 눈을 감아 보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 무릎을 배꼽 높이까지 올려보실게요. 자, 카운트 40초 해보실게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내리시고 어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나이 잰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요 40초 이상 정상범위 나오셨고요. 자, 이때 여러분이 테스트할 때 무릎 높이를요 배꼽 높이까지도 유지해 주셔야 되세요. 이게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시면 정확한 테스트가 안 돼서 하고 배꼽 높이까지 올리고 유지해 주시고요. 균형을 잃거나 콩콩콩 한다면 그냥 거기서 테스트는 종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왼쪽 발 한번 해보실게요. 두 다리 붙였다가 눈 감으시고 왼쪽 발 배꼽 높이까지 올려보실게요. 조금 더 위쪽. 그렇죠. 요 자세에서 실시합니다. 시작. 3초. 다시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발 딱 붙이시고 정면 눈 감고 후. 자, 다시 한번 왼쪽 다리 올려보실게요. 배꼽 높이까지. 조금만 더 위. 자, 이쪽은 안 되는데, 이쪽은 안 되는데요? 우리 한번 오른쪽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왜 다를까요? 자, 두 발 딱 붙여보시고 네. 두 발 붙였다가 눈 감으시고 자, 오른쪽 다리 90도 높이까지 올려보실게요. 7초. 잘하셨고.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요거 하셨을 때요. 그 10초 이내에 떨어진다는 거는요, 내가 고유감각 수용기라고 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정전기관의 기능이 떨어진 거고요. 20초 이내에 떨어지신 분들은 골반의 속근육을 잡아주는 골반 속근육의 약화로 다리가 떨어지는 거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골반 속근육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이 자세가 40초 이상이 유지됐다. 아, 그럼 나는 밸런스 자세, 밸런스의 능력이 정상 범위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아, 그러면 제가 네. 운동을 하고 나면 네. 이 균형 감각이 생겨서 네. 10초에서 40초로 늘어나게 되나요? 그럼요. 충분히 늘어나실 수 있죠. 운동 효과를 네. 검증하는 방법도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법이 항상 일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다리 붙이고 배꼽, 눈 감고 유지하시고. 너무 똑똑하신데요? 근데 허벅지까지 올리는 게 더 힘드네요. 힘드시죠?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다리가 떨어지면 이제 근력이 이렇게 고관절에서 허벅지 앞쪽에 붙어있는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 이 다리가 올리기 힘드시고요. 네네. 그리고 또는 발목의 불안정성, 발이 약하신 분들, 발목의 가동성이 좀 틀어진 분들, 발이 틀어지거나 발이 콩콩콩 움직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원인들과 이유들이 있어요. 10초가 안 됐는데, 그럼 전
신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신체 나이가 말해도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죠, 제 나이보다 그렇죠. 많게 나온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나중에 화이팅! 다시 운동하고 나서 네. 균형 잡는 걸로 다시 나이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좋죠. 15차시가 끝나고 리테스트, 재평가.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 몸의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1차시 넣은 거라서요. 내 몸의 몸 상태에 다 적으시고 몇 초 했는지 어디에 힘들어 왔는지 적으신 다음에 운동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재평가 해보세요. 얼마나 성장했고 달라졌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함께 같이 운동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힘내서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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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음 차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